안녕하세요, 리시입니다. 오늘도 겟레디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달라졌죠?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긴 머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염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해가지고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는 단발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왜 잘랐냐, 뭐 긴머리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잘라버렸는데. 머리 자른 모습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머는 에스티로더. 바로 전 머리가 빨간 머리였거든요. 제가 그 빨간 머리에 하려고 촬영도 하고 또 따로 튜토리얼 영상도 찍고 하니까 빨간 머리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거를 유지하려고 제가 세 번이나 빨간색을 입혔거든요. 그게 아마 머리를 상하게 한 큰 원인일 거라고 미용실에서 그랬거든요.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릴 때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지면 우수수 떨어져요, 끊겨가지고. 오늘 겟레디미는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포인트로 받고 그 포인트로 제가 사고 싶은 거를 다 구입을 해서 오늘 서울스토어에서 구입을 한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구입한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서울스토어에서 제 할인코드가 있거든요. 제품을 구입하실 때 제 할인코드를 입력을 하면 5%가 할인이 돼요. 오늘 영상 속에서 구입하시고 싶은 제품들이 있다면 서울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용해줄 제품은 이 마루빌츠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정도 컬러 느낌인데 제 피부톤보다는 조금 어두운 컬러예요. 브러쉬가 같이 오거든요.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발라줄게요. 분포를 해줍니다. 커버를 해주고 싶은 부분을 퍼프를 사용해서 대충 펴발라줄게요. 저는 엄청 뻑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은근히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발라보니까 별로 어둡진 않고, 만약에 좀 밝혀주는 용도로 컨실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밝은 컬러 호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이게 제가 되게 궁금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서울스토어에 입점해 있길래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화사님이었나? 광고가 이슈가 됐었던 제품으로 이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딱 짜고선 거기에 얼굴 팍 하고 받고 일어나니까 화장이 탁 되어 있는? 되게 궁금했는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컬러는 1.5호를 구입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밝은 컬러를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적당한 컬러나 제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1.5호는 적당하면서 살짝 밝은 편인 것 같아요. 제 피부톤보다는 살짝 옐로우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제형 자체는 많이 묽지 않은 약간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약간 쫀쫀한 느낌이 드는 제형이고 컬러는 1호를 선택했으면 굉장히 밝았을 것 같고 저는 약간 톤다운하는 컬러로는 2호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발을 하고 염색을 한 지는 꽤 됐는데 처음에는 머리색이 보랏빛이 많이 도는 되게 어두운 잿빛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가 많이 상하다 보니까 상한 머리는 오래 컬러를 잡고 있지 못한대요. 그래서 컬러가 쭉쭉 빠지는 편이어서 저 머리색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애쉬 브라운? 이 캐트리스 파우더를 사용해 줄게요. 이 캐트리스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가격 대비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비건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 자체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거 파우더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프레스 타입 파우더는 얼굴에 입자가 그대로 올라간 것처럼 들뜨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프레스 타입 파우더가 불편한 점은 가루 타입은 확실히 유분감을 잡고 싶은 부분에는 좀 양을 많이 묻혀서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데 이런 프레스 타입은 계속 문질러서 계속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유분감을 한꺼번에 확실히 잡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썹과 눈가의 유분감을 잡아줍니다. 이 클라뷰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머리색이 빠지기 전에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눈썹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 클라뷰 브랜드가 저는 되게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제품 몇 가지를 보내주셔서 막 립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아이브로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한 타입의 브로우 펜슬은 그렸을 때 뭉치는 제품들이 많고 좀 떡지게 그려지는 제품들이 많은데 고르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몇 가닥을 그려줍니다. 이런 오토 브로우 펜슬 중에 되게 괜찮았던 브랜드가 에뛰드는 그렇게 좋진 않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고 바비브라운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클리오 제품도 괜찮은데 클리오는 좀 컬러 구성이 조금 아쉬운 편이거든요. 이것도 컬러가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닌 것 같았는데 뒤쪽에 브러쉬로 한번 빗어서 정리를 해주면서 밀착을 좀 시켜줍니다. 덧그리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쉐딩은 이 에뛰드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컬러가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컬러가 살짝 진한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연하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은 지금 붉은빛이 안 돌고 너무 누렇지도 않고 그리고 쉐딩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에뛰드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면 그거를 나중에 꼭 단종시키더라고요. 다음에 이 에뛰드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되게 독특한 게 투명한 젤에 모질 같은 섬유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어요. 눈썹이 심어진 것처럼 발린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에뛰드가 서울 스토어에도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바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딱 원하는 부위에 심듯이 바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투명 마스카라로 결 정리하는 것처럼 바르기에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고정력이 있고 이거를 좀 비어 보이는 부분에 채워놓고 싶으면 흰색 같은 걸로 하나하나 좀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 강조가 되게 잘 돼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속눈썹을 붙여줄 거라서 강하게 찝지는 않고 오늘 메이크업은 좀 붉은 자줏빛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둘 다 에뛰드 제품이에요. 제가 에뛰드 섀도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버건디 컬러들로 구성된 와인파티 제품이고 하나는 버건디랑 핑크 계열이 섞여있는 로즈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컬러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푸다뷰티 제품이랑 진짜 비슷해요. 컬러 구성이나 글리터 섀도우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에뛰드 섀도우들은 항상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어요.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눈 앞쪽을 밝혀줄게요. 뒤쪽을 제외한 앞쪽을 화려하게 밝혀줍니다. 이 음영 컬러들을 사용을 해서 눈 전체에 음영을 줄게요. 음영을 깔아서 너무 여기에 짧게까지 음영을 주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홀 모양에서 끝부분을 좀 세모난 모양으로 좀 옆으로 길게 음영을 빼주면 눈이 덜 답답해 보이고 조금 더 시원해 보여요. 이 버건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진한 음영을 줄게요. 이 쌍꺼풀 라인 안쪽에 위주로 음영을 줍니다. 이 머지 블랙 컬러 펜슬을 사용해 줄게요. 이게 머지 펜슬 중에 제일 얇은 펜슬을 제가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살짝 두꺼우면서 일반적인 펜슬보다는 얇아요. 이것보다 슬림한 펜슬보다 이게 살짝 더 두껍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꾸덕한 느낌? 뻑뻑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얘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제일 진한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이쪽도 살짝 덮으면서 붉은빛을 살짝 더해주면서 블렌딩을 해줄겁니다. 이 아이돌래쉬 뿌띠 볼륨 이걸 붙여줄게요. 보통 저는 속눈썹 길이를 다듬을 때 끝이 제일 긴 속눈썹의 경우에는 앞부분을 잘라주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짧아지는 제품들이 있으면 뒤를 잘라서 맨 끝부분이 제일 길게끔 만들어줍니다. 뒤로 갈수록 약간 짧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뒷부분을 두 칸 반 정도 잘라줍니다. 이 에뛰드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해 줄게요. 굉장히 슬림한 제품이거든요. 일반 브러쉬 라이너보다 훨씬 얇은 제품이어서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이 속눈썹 접착제 부분 이 로즈밤 팔레트에서 펄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이 펄 섀도우 중에 이 핑크빛 도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두 앞머리에서 언더 앞쪽까지. 이게 후다 뷰티 팔레트에서 이런 비슷한 컬러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펄감이 덜하고 좀 더 푸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격이 훨씬 차이가 나니까 저렴하게 쓰기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글리터 같은 대형의 섀도우가 있는데 언더에 발라줄게요. 약간 반짝이 풀 같은 느낌이라서 밀착력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눈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거는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이긴 한데 에뛰드가 입점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팔지 않을까요? 속눈썹 뿌리 쪽 위주로. 이쪽에는 그냥 바르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좌우로 이렇게 털어주듯 해주면 뭉쳐있는 부분이 손에 닦여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이 작은 부분을 사용을 해서 언더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면봉 이렇게 슥슥 빗어주듯이 하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뭉친 부분이 좀 녹아서 풀려요. 다음에 블러셔는 비비드 스튜디오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되게 독특한 컬러들을 좋아하잖아요. 국내 브랜드에는 독특한 컬러들이 있는 브랜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비비드 스튜디오는 신생 브랜드인지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컬러들이 되게 독특한 컬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왔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것들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로고가 한쪽에서 보는 거랑 반대쪽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보이는 이런 디자인들도 들어가 있고 퀄리티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되게 마음에 드는 브랜드예요. 거의 연보라에 가까운 핑크 컬러거든요. 살짝만. 이게 색감이 되게 부드럽고 펄감도 있어서 빛나는 것도 예쁜데 단점이 브러쉬로 이렇게 쓰니까 약간 겉이 살짝 딱딱하게 뭉치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이 예쁘네. 오늘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오늘 영상이 안 나오지만 제가 구입한 제품들이 궁금하시면 서울스토어에 제 스토어 링크 들어가시면 그 제가 구입한 제품들 목록이 다 떠요. 거기 보시면 이 비비드 스튜디오에서 구입한 새로 나온 아이 팔레트도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비비드 스튜디오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약간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핑크빛이 돌아요. 핑크빛이 엄청 강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기 좋아. 그리고 펄감이 엄청 세밀하거든요. 자주 사용하던 제품들 중에서 맥 제품이랑 보찌팩트? 그 제품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제품은 약간 펄감이 크고 핑크빛이 강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약간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 자연스러워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비비드 스튜디오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게 약간 퍼플빛이 도는 자주색일 줄 알았는데 거의 피색에 가까운 살짝 브라운빛이 저는 딥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퍼플빛이 섞였으면 좋겠어서 이 컬러를 살짝 섞어서 발라줄게요. 푸시아빛 또는 퍼플? 저는 이 두 가지 컬러의 중간색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위에 덧발라서 섞어줄게요. 제형이 금방 마르는 제형은 아니고 살짝 끈적임이 있어요. 되게 꾸덕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풀립으로 바르기는 괜찮은 제형인데 그라데이션 하긴 조금 힘든 제형인 것 같아요. 이게 발라보니까 브러쉬로 퍼트려서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면 훨씬 그라데이션 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드리면 그게 훨씬 덜해요. 이 파우더로 이런 부드러운 퍼프 같은 걸로 얼굴 중앙 쪽 유분기를 눌러줄게요. 렌즈를 껴줄 건데요. 일단 그레이 렌즈를 껴볼 건데 너무 튈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튀고 머리색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머리는 제가 너무 머리가 상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웬만하면 고데기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은 겟레드윗미니까 이 겉부분만 좀 차분해질 수 있도록 약간 이런 봉고데기를 사용을 해서 약간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차분하게만 해줍니다. 단발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코를 살짝 볼륨감을 줍니다. 뿌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머리가 지금 살짝 길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정쩡한 길이어서 끝부분을 약간 이렇게 뻗치게 해줘요. 약간 머리를 좀 더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볼륨을 넣어주고 이 옆머리 쪽을 살짝 감았다가 나서 살짝 감았다가 나서 이렇게 감았다가 놔줍니다. 이 부분, 이 머리가 타서 고데기가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정쩡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말았다가 놔줍니다. 이게 올리브영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런 스틱 왁스가 있어요. 손가락에 조금만 묻혀서 이 앞머리 말아준 쪽을 한번 이렇게 쓱 이런 식으로 머리 세팅을 합니다.
이제 옷을 입을 건데요.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후기? 리뷰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서 코디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패션 하울 같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제가 패션에 크게 자신은 없어가지고 단독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겟레디미 뒷부분에 하울 아닌 하울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옷은 나이키 맨투맨이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거의 겨울옷을 생각을 하고 산 건데 저는 이게 기모 맨투맨인 줄 알고 샀는데 기모는 아니더라고요. 좀 얇은 맨투맨이어서 겨울에는 조금 입기 힘든 얇은 소재예요. 바지는 안에가 기모고 약간 두꺼운 재질의 팬츠인데 옆에 주머니도 있고 뒤쪽 같은데 빨간색 포인트가 있거든요. 태그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전 이런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아우터는 이런 양면 집업이거든요. 이 겉에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재질이고 이 안에는 빨간색 면 재질인데 좀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을 좋아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단점이자 아쉬운 점은 제가 이 지퍼가 흰색인 게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지퍼가 굉장히 두껍고 크거든요. 이게 살짝 아쉽긴 한데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약간 운동복 스타일. 이렇게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어요. 처음 입을 때는 먼지 같은 털? 먼지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돌돌이로 한 몇 번 찍어줘야 먼지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스타일. 제가 손이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뒤로 멜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랑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옆에 되게 특이하게 레터링 포인트 같은 게 있고 뒤에 택 포인트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양말에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고 신발 같은 건 전체 코디에 맞춰서 빨간색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신발이나 아니면 블랙 운동화 이런 거를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면 집업 대신에 검은색 플리스도 있거든요. 이게 목 쪽이 좀 높은 플리스인데 단점이 여기 어깨 부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약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안주머니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고 좀 아쉬운 건 안감이 마감 부분이 덮여있지 않은 거라서 약간 이 부분이 아쉽긴 한데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좀 배송이 오래 걸려서 그거 말고는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맨투맨에다가 이렇게 밴딩으로 된 슬랙스가 있는데 이거를 매치를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슬랙스가 되게 재질이 바스락거리거든요. 밴딩도 그렇게 허리가 안 조이는 편이고 약간 차분한 느낌을 보낼 때는 이런 오버핏 코트를 입습니다. 이거는 울 코트인데 되게 재질이 괜찮아요.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고 적당하면서 약간 빳빳한 느낌도 들면서 약간 아쉬운 거는 전 안주머니를 좋아하는데 안주머니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길이는 종아리 절반 정도까지 없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가방으로 분위기를 좀 다르게 낼 수 있는데 이런 핸드백 이런 걸 들어주면은 더 차분하면서 약간 성숙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백으로 매면은 손으로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 그리고 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깔끔하게 입은 다음에 좀 주렁주렁한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걸 매주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매주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여기다가 신발은 컨버스 같은 거를 선호하거든요. 약간 납작하면서 깔끔한 스타일. 그래서 이번에 반스를 샀거든요. 약간 슬랙스에 매치하기 좋고 좀 활용도가 높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제 사이즈가 품절이어서 좀 작게 샀더니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모자를 매치를 해도 좋은데 모자는 두 가지를 샀거든요. 하나는 앤더슨벨. 여기 코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벙커지 모자인데 챙이 좁아요. 이런 식으로 챙이 좀 좁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단추 포인트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모양이랑 재질이 마음에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카라트 비니인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비니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다가 이번에 겨울 계절인 나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개인적으로 비니가 되게 안 어울려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코디에다가 이렇게 비니를 매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은 어울리겠지. 그 다음에 이 맨투맨에다가 니트를 버건디색 롱스커트 입고. 이 스커트는 이 골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번에 버켄스탁을 샀어요. 슬리퍼 같은 형태인데 안에가 털로 돼 있어서 겨울에 신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냥 샌들 형태의 버켄스탁보다 사이즈를 업했는데 안에가 털 재질이어서 그냥 딱 맞는 정도더라고요. 널널하게 신고 싶으면 조금 더 사이즈를 업해서 신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다가 가방은 이렇게 털 플리스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양털 같은 재질의 가방을 샀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복주머니 같이 생겼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게 약간 저 버켄스탁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가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고. 여기에다가 벙거지 모자 쓰면은 코디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 모자도 좋고 제가 캉골 모자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긴팔 티셔츠를 샀는데 굉장히 헐렁하면서 편하고 핏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재질도 괜찮고 저는 이 티셔츠에다가 이 랩 형태의 미니스커트를 매치를 했거든요. 주머니 같은 게 달려있어요. 굉장히 귀여워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안에 속치마는 없고 하나의 천을 이렇게 접고 접어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감은 없어서 안에 바지 같은 걸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커트에 위에를 루즈한 티셔츠나 맨투맨을 입으면 신발은 약간 스포티한 운동화, 삭스 형태의 운동화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양말을 길게 해서 운동화를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워머 타입의 긴팔 티셔츠인데 사실 저는 이런 워머 스타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빼고 이렇게 해서 살짝 긴 긴팔 티셔츠로 입는 게 좋아요. 이렇게 타이트한 티셔츠랑 매치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위에를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워커, 좀 긴 부츠 같은 타입, 약간 레이스업 스타일의 부츠를 신어주면 잘 어울려요. 여기까지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할인 코드를 사용하셔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서 보여드린 제품 이외에도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구입한 제품들은 제 스토어 안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제 스토어를 구경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